미국의 남쪽 지역에는 꽤나 특이한 이름을 가진 주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곳, 뉴멕시코이죠. 왜 이곳은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영토에 있으면서 뉴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뉴멕시코를 포함한 이 남쪽 지역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그 스펙타클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840년대 이곳 텍사스 지역에 살고 있던 미국인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내전을 벌여 분리독립에 성공한 이후 미국은 1845년 텍사스와 협상을 통해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여전히 텍사스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던 멕시코는 미국이 텍사스를 집어삼키는 것을 바라보며 맹렬히 분노를 토해냈고 즉각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독립을 선포했던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에서는 서로의 국경이 이곳 누에세스 강을 기준으로 하는지 뉴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함에 따라 이러한 영토 분쟁은 그대로 미국과 멕시코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영토 분쟁이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서도 미국은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던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과 산타페 대누에브 멕시코 지역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는 내륙이 아닌 바다 인접한 영토였기 때문에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었고 북쪽에 위치한 영국을 견제하기에도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이미 매년 수천 척의 배가 오갈 만큼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타 국가의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전쟁이라는 수단보다는 평화롭게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좀 더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미국은 멕시코로 특사를 급파하여 이 지역들을 미국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들은 멕시코 당국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이미 멕시코는 텍사스를 도둑질해간 미국에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품고 있었고 미국의 영토 매각 제안은 멕시코로 하여금 미국이 자신들의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판단하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원수가 무려 4번씩 교체될 정도로 심각한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멕시코 당국은 애초에 영토 매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미국의 이 같은 매각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고 미국의 특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결국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846년 1월 13일 포크 대통령은 미국의 군대를 분쟁지역인 이곳 리우 그란데로 주둔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군대가 분쟁지역으로 진입하자 멕시코 당국은 미국을 향해 당장 누에세스강 이북으로 떠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멕시코의 요구를 무시하고 요새를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 앞에 멕시코는 이러다 미국이 분쟁지역을 완전히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1846년 4월 25일 리우 그란데에서 주둔 중이던 70명의 미군 순찰대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전쟁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 이전에 미 의회 회계당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인 포크 대통령을 향해 그가 멕시코와 필요 이상으로 적대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멕시코의 분쟁 때문에 정작 훨씬 중요한 이곳 오리건 지역을 영국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멕시코의 선제 공격은 포크에게 이러한 비판을 잠재울 중대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를 향한 멕시코의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결국 포크를 비판하던 정치인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 선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1846년 5월 13일 하원 174-14, 상원 40-2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개전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멕시코가 권력투쟁으로 인해 심각한 분열상태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노예제도로 인한 정치적 분열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여준 멕시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의적 앞에서는 언제나 정파와 상관없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멕시코를 향한 본격적인 침공을 감행했고 그중 스티븐 커니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미국이 이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산타페 대누에보 멕시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긴장한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중심도시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멕시코군의 별다른 습격도 맞이하지 않은 채 손쉽게 진군할 수 있었고 8월 15일이 되어 중심도시인 산타페에 도달했을 무렵엔 이미 그곳의 주지사는 미군을 피해서 헐레벌떡 다른 도시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렇게 산타페에 무혈을 입성한 미군은 이 지역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며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이후 커니 장군은 곧장 미국이 갈망하는 또 다른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접수하기 위해서 진군을 이어나갔습니다. 커니 장군이 캘리포니아에 도달했을 무렵엔 이미 스톡턴 장군이 이끄는 미 해군이 그곳에 살고 있던 미국인 정착민들과 협력하여 멕시코군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소속인 커니 장군과 해군 소속인 스톡턴 장군은 하필 서로 같은 계급인 준장이었기 때문에 군 통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곧 눈앞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립을 잠시 멈추고 연합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한데 모인 미국의 군대는 겨울까지 멕시코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듬해인 1847년 1월 마침내 멕시코군의 항복을 받아내며 캘리포니아까지 확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이 산타페의 대누에보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서 승전보를 올린 직후 미국의 또 다른 군대는 해양을 통해 멕시코의 심장부를 향한 진격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 육군 총사령관 윈필드 스콧이 이끄는 정예병력이었죠. 1847년 3월 9일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병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며 이곳 베라크루즈에 도달하였습니다. 12일간의 공성전 끝에 베라크루즈는 미국에 함락되었고 4월 2일이 되어 스콧의 군대는 곧바로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향한 진군을 이어나갔습니다.
스콧의 군대는 진군 과정에서 마주치는 멕시코군을 상대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연속된 승리는 미군의 사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847년 9월 8일 마침내 멕시코 시티에서 미군과 멕시코군의 최종 전투가 벌어졌고 일주일간 이어진 전투 끝에 1847년 9월 15일 미군은 멕시코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며 멕시코의 수도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미국은 이제 멕시코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꽤나 옹호를 받았던 주장은 이미 멕시코의 수도까지 점령한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멕시코 전체를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멕시코가 백인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멕시코 합병은 결코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멕시코에 대한 합병이 연방국가인 미국의 정체성을 제국으로 변질시켜 결국 주정부에 피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나치게 높일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논쟁 끝에 미국은 멕시코의 조약에서 멕시코 합병 대신 그들이 텍사스를 미국의 영토로 인정하도록 하고 이곳 캘리포니아와 누에보 멕시코 지역을 미국에게 할양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멕시코에게 1,500만 달러, 오늘날 약 4억 7천만 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에 달하는 영토와 수많은 국민을 상실한 멕시코는 더 이상 미국의 어떤 위협도 될 수 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내부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권력 다툼에 휩싸이며 향후 오랜 기간 정치적 불안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 본토와 유사한 형태를 유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미국은 대서양은 물론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는 해양을 확보하며 더 이상 유럽 열강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국력 신장의 중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부 영토 확보를 통해 미국인들은 명백한 운명을 부르짖으며 서부 개척에 박차를 가했고 이렇게 미국은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열강들은 미국의 영토 확장과 국력 신장 앞에서 이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향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세력인지 빠르게 주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곳 알래스카를 소유하고 있던 러시아는 영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곳 산타페 대 누에보 멕시코는 이 지역이 미국의 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식 이름인 뉴 멕시코로 개칭되었고 이 이름은 미국 멕시코 전쟁의 산증인으로서 21세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마무리한 미국은 잠시 제쳐뒀던 정치적 갈등에 또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 문제로 인해 연방 해체까지 거론하며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게 되면서 남북은 이제 이 새로운 지역에서 노예제를 시행해야 하느냐 폐기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1849년 당시 미국은 노예제 존치주와 반대주가 서로 엇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새로 획득한 이 지역의 노예제 여부에 따라 간신히 유지하던 균형이 와장창 깨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9세기 중반 미국의 시간은 향후 자국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그 사건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